그죠? 그러면 내가 대선 나갈 때 핵심 키워드는 뭘까? 반문이지. 그래서 약탈 정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 변호사님을 모시고 쉬운 시사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한 분의 많은 분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대선주자죠. 대선주자죠. 네. 뭐 거의 지금 야권에서는 뭐 압도적인 여론조사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우리 출마 선언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과연 출마 선언 그 당시에 윤봉길 기념관에서 했잖아요. 그죠? 네. 이 출마 선언에 대한 평가. 일단 1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과정에서 생긴 이 도리도리윤. 도리도리윤은 제가 박수장이랑도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건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뭐, 소위 말하는 윤석열 X파일. 그 장성철 소장이 봤던 X파일이 뭔지 몰라요, 아직. 근데 시중에 한 열몇 개가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줄리라는 예명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한 3시간쯤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짧게 해야 돼. 줄여야 되네. 일단은 보셨어요? 윤석열 총장 그 대선 출마 선언? 출마 선언 봤죠. 일단 그날 본인은 이제 10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하죠. 나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반부패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대쪽 같은 이미지, 네. 타협하지 않는 이미지 이런 건 참 좋기 때문에 보통은 한 80점을 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출마 선언은 50점 정도밖에 못 주겠어. 50점, 굉장히 박하네. 저도 한 6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왜냐하면 이제 그날 출마 선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16분짜리,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 보면 그냥 문재인 정부 욕만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뭐가 하나도 없어. 이제 이런 건 있죠. 윤석열 총장이 왜 떴을까? 왜 떠냐 하면 현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고 수사를 하다가 추미애 장관한테 두들겨 맞고 뭐 여권에서 모두 집중 포화를 당하면서 희생자 이미지, 희생자 이미지. 거기다가 그 희생이 된 게 결국 살아있는 권력으로 수사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문의 중심이에요. 그렇지. 그죠? 그러면 내가 대선 나갈 때 핵심 키워드는 뭘까? 반문이지. 그래서 약탈 정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 국민을 약탈한 걸 그냥 볼 수가 정권.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수위 세더라고요. 진짜 수위 세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효과를 노린 출마 선언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출마 선언문 자체에 대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나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윤석열 총장 직업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검사였죠? 검사 말고 딴 거 한 적 있어요? 잠깐 노셨는데. 그러니까 뭐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옛날에 그 사법고시 오래 공부하면 세림동에서 쓰레빠 신고 다니고 그 시절 빼고는 검사만 하다가 바로 이제 대선주자. 그러니까 심지어 국회의원도 영선이잖아. 이준석 대표 똑같이. 그렇죠. 정치 경험이 전무한데 이제 그것도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검사가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 집행만 하는 게 아니야. 외교도 해야 되지, 경제도 해야 되지. 너무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의구심을 가졌던 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 되면 경제는 어떻게 할 거지? 그렇죠. 외교는 어떻게 할 거지? 당혹스러워. 물론 그 안에 조금은 들어있어. 뭐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뭐 죽창가를 부르짖던 이번 정권의 이념적 서열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다. 그래서 실용주의가 좀 접근한다. 뭐 이런 정도? 메시지가 작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게 해소가 안 됐어. 사실 뭐 대선 출마 선언문이라는 게 이 모든 거를 담아내기엔 사실 시간상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50점이 넘는 60점 정도를 준 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반문의 기치를 들고 이제 야권의 대표자가 되겠다라는 본인의 포부를 밝힌 것. 근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소위 말하는 진짜 알맹이가 없었던 것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받을 만해요. 하지만 그 알맹이까지 그날 하루에 어떻게 다 얘기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유보할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래도 50점 넘는 60점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박성혜 선생님한테 여쭙게요. 도리도리윤 어떻게 봤어요?
도리도리요? 아, 근데 너무 윤석열 총장 나름 좋아했는데 자꾸 너무 비판하게 돼가지고 심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장면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래도 좀 심리적인 느낌이 포함되는 거니까. 네, 그럴까요? 그걸 물어보려고. 일단 우리나라의 지도자라면 뭔가 좀 무게감이 있고 뭔가 신뢰감이 있고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느낌이 딱 그렇잖아요. 뭔가 신뢰감 있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반석 같은 느낌.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해 보였어요. 일단은 불안해 보이고 왜 이렇게 뭔가 좀 여태까지 이미지하고 틀린 좀 가벼움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자기 생각이 확실하게 뭐가 없나? 이런 생각이 이미지상 나는 연상이 되더라고. 진짜 그런지는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날은 긴장할 수도 있고 워낙 공식적인 무대 처음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보여준 그 도리도리는 적합하지는 않았어요. 여권에서 다 그렇게 비판했어요. 도리도리 하니까 아는 거 없어 도리도리 한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윤석열 총장의 그 말하는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해요. 도리도리가. 옛날부터 보면 이제 그 검찰청 들어갈 때 기자들 쫙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그게 제가 보니까 그날 일단 긴장을 했어요. 긴장 많이. 그래 평소보다 더 많이 도리도리 더 하더라고. 원래 한 요 정도만 도리도리인데 막 이렇게 한 건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고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고치는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요 그때 기자 간담회에서 도리도리는 점수를 주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쵸. 제 제안은 어떤 기자가 질문하면 그 기자를 보고 대답을 해라. 이쪽 기자가 질문하면 이 기자를 보고 맞아요. 대답을 해야지. 이 기자가 질문인데 여길 보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불안해 보일 수 있다는 거 이번에 뭐 박상희 소장이 지금 심리 전문가로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이번에 대선 출정식에 많이 못 드린 건 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보하는 이 40점은 첫날 다 보여줄 수 없으니 첫날 이런 문제가 생긴 걸 어떻게 수정하는지도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국민은 뭐 국민까지 모르겠지만 저만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관대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선 주자이기.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백 변호사님께 얘기하신 것 중에 지금 하나는 뭐 중요한 얘기들은 있었지만 핵심 알맹이들이 빠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도리도리 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왜 저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분의 진가는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두고 볼 여유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준다면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지금 뭐 두고 보겠다라는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처음에 실망해서 돌아설 수도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3세번은 줘요. 워낙에 또 그리고, 약간 까만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날 미스한 건 많아요. 미스한 거 많은 걸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다죠? 그래도 뭐 대선 주자로서 어필될 수 있는 경쟁력이 지금 뭐가 되어 있는지 메시지도 일단은 약하고 조직도 약해 지금은 경험도 사실은 지금은 윤석열 총장의 최고의 자산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공정해 그래 그건 있지 네, 공정해 하고 그리고 공정에 관련해서 많이 흔들렸잖아요. 사실 이번 정부에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대안이 생기기 시작하면 머리 아파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보면 꾀할 필요가 있다. 숙제가 많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다른 얘기. 우리 윤석열 X파일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봤어요?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어? 아니, 저는 못 본 것 같다고 하는 게 내가 본 게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너무 많아요. 버전이 열몇 개 있다로 장설철 소장 거는 뭐 다 파괴했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 아까 우리 처음 예고한 것처럼 이제 줄리라는 예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원래 못했어요. 근데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에 대한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X파일 상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예전에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줄리아나는 나이트 기억나죠? 많이 갔네. 네. 본인도 많이 갔어요? 내가 많이 갔다. 아, 나도 많이 갔지. 거기서 만났을 수도 있어. 만날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예명을 딴 게 아닌가 이런 막 약간 짓궂은 내용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뭐 화류계 뭐 그다음에 더 나서 이제 소위 말해 술집 같은 데서 접대부를 했었다. 뭐 에이스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윤석열 총장 그 당시 윤석열 검사의 선배 무슨 부장 검사하고 뭐 동거했다. 뭐 이런 거예요. 같은 건물 안에서 네. 동거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 논란이 쭉 있는데 김건희 씨가 갑자기 메이저 언론도 아니에요. 조선중앙 동아 뭐 아니면 뭐 기타 인터넷 유명 언론사도 아니고 무슨 뉴스 벌스라는 곳인가에서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이것도 좀 의외긴 했어.
근데 거기서 아니 나는 줄리를 할 시간도 없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부장급 뭐 검사 동거 이게 공직사회에서 그런 일이 뭐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앞으로 검증하면 이제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딱 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질문. 그 해명을 하는 게 옳다 그러다 우리 몰라요. 뭐 진짜 줄리였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고. 그 이 해명을 한 것, 이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해명을 한 행위? 그 질문도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남편이 가만히 있는 게 좋았을까? 이렇게 나서서 인터뷰를 하는 게 좋았을까? 좋았을까만? 네. 결과적으로? 네. 안 하는 게 더 좋았을까?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신이 있다, 나는 이게 아니다 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수를 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그런 문제가 없나 보다 이런 네. 인식을 주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은 약간 긁어부스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검찰총장 출신에 지금 대선주자들 설마 그 부인이 줄리였겠어? 다 저 여당 쪽에서 확대 재생산을 만들어놓은 스토리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런 거야? 그래서 다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리가 아니라 그랬는데 줄리만 찾아본다. 오히려 효과가 그러니까 코끼리를 보지 말아야 돼. 코끼리만 보게 되는 것처럼. 코끼리만 보게 되고 정말 줄리 아니 찔려서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더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그 김건희 씨는 그냥 윤석열 총장의 한 부분이었던 거지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대선에 대한. 네. 근데 이게 약간 지금 핵심처럼 이번 주는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더 문제가 됐을 때 얘기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시기상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달라요 생각이. 그래요? 저는 하나 아쉬운 거.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엔 윤석열 총장과 상의하고 인터뷰한 것 같지가 않아. 헐, 네. 그 문제를? 네, 단독으로 지른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내부에서 이거를 대응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한 것 같진 않고 정말 화나고 빡쳐서 난 아닌데 이씨 이러고 지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에 좀 성급했다. 근데 다만 이 소위 말하는 줄리 논란이 요즘에는 우리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정치 유튜버 쪽에서 뭐 교묘하게 자꾸 해. 근데 이게 지금은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흘러다니다 보면 그게 좀 자극적이잖아. 엄청 자극적. 찾아보고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 찾아보고 이제 듣고 있으면 아 줄리였네. 줄리였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듣는다니까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들어요.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 거의 어찌 보면 명예훼손으로 지금 처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그렇게 유튜브 하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스물스물 사람들한테 전파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연예인 같은 거구나. 내가 문제가 그렇지. 되는데 강경 대응을 하면 문제가 그렇지. 사라지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진짜야. 이게 유튜브 시절만 아니었다면 그럼 옛날에 그냥 뭐 뉴스에 안 나오면 뭐 야 그 줄이었대 이런 정도 소문은 많이 안 퍼져요. 근데 유튜브에서 지금 하기 시작하거든? 이거 삽시간에 퍼져요, 삽시간에. 거기다가 말씀하셨던 건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 같은 분이죠, 지금은.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으면, 맞으니까 참, 어떡하니 저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선수를 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신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니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이제 윤 총장이, 전 총장이죠. 전 총장이 어떻게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고 어떻게 비전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윤석열 총장과 이 윤석열 X파일에 관련된 현재 현 상황까지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드린 건데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리고 제가 아마도 다음 대선판까지는 우리 지금 이준석 당대표 또 윤석열 전 총장 우리 또 나갔어 이재명 지사 또 뭐 이낙연 전 총리 뭐 이런 분들에 관련된 얘기를 할 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다. 여러모로 하여튼 고마운 친구야. 아, 정치와 수다도 좀 들어오세요. 정치와 수다도. 열심히 뛸게요. 네. 와, 내 채널에서 정치와 수다를 홍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그러니까요. 기분 좋음.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 채널이 정치에 대해서 크게 쟁점화해서 토론을 크게 벌리려는 그렇죠. 의도보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사 문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주면 많은 분들이 또 쉽게 그런 걸 들으면서 흥미를 갖고 더 중요한 문제들 집중할 수 있어서 시작한 프로인데요. 어쨌든 또 지금은 대권 레이스가 시작이 그렇죠. 됐고 많은 분들이 이준석 당대표라든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백 변호사님 워낙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하면서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 분석이지 저희가 어느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아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